오늘은 조당서원 선생님이신 김사과 조당님께서 생신이라 지금 유생들이 잠시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그거 늘 세워놓고 와. 네. 어머 뭐야? 돌상이야? 아이고. 돈이 어떻게 어디다 떨어지? 아이고. 진짜 얘기 좀 자, 돌상입니다. 돌상. 잠깐만 길을 공유 안 했어. 아, 나도 좀 왜 다 보여야지. 다 가면 되죠? 예, 매울장 뒤에 거. 아, 뭐 보여요. 다 가면 되죠. 보여야지 이제 돌이 좋아. 그러니까. 돌잔치예요. 같이 가 보고. 집에 큰 거리 하나. 앉아. 소년도 앉고. 앉으면 써도 되죠? 내가 먼저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뭐라고? 주인공 오세요. 뭔 물? 불켜야지. 아니, 불켜고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앉거든요. 물을 켜야지. 본인이 켜야지. 물은 본인이 켜야지. 왜 본인이 켜? 불 켜요. 아, 앉아. 본인이 켜는 거 아니지. 앉을 수가 없으니까. 앉으세요. 우리가 생일 축하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자로 놓아 이자로 이자로 앉아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하는 어깨 동무 무채는 뭐 어깨 동무해 아 어깨 동무는 뭐 어깨 동무 생일 축하합니다 아무도 안 못해 아유 생일 축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절단시킵니다. 절단식을 하십시다. 어제도 안 했는데. 뻥! 아이고 왜요? 자, 케이크 절단식. 이거는 특수한 거 뭐래? 떡가락 같아, 떡가락 같아. 얼굴도 난 거요. 난 내보다 색이 이게 틀려. 자, 오늘 그 60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생일입니다. 69. 어, 그러니까 이제 내년은 70순이에요, 70순. 근데 이렇게 우리 초당서예 교육원에 공부하시는 이렇게 제자님들이 모여서 이래 있는데 우리 또 저 손지현 선생님도 오시고 소면 된장님도 오시고 아, 우리 배운데 다 오셨다 이러니까 배울 따님도 오시고 우리 아유 성남에서도 왔는데 성남에서도 오고 이양도 오고 임명 회장 준비해갖고 오느라고 해보고 목수님은 다섯 개 이렇게 해요 이거 받으셔 우리 형원들 다 왔다 이러면 뭘 일일이 지금 너무 길어요 저렇게 잔소리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왜 그래 왜 뜨고 떠들어 나이 먹으면 계속 잔소리 지 생일날 떠들어 내 생일인데 왜 지가 봉정이가 오늘 아빠 생일이라고 오늘 아빠가 시킨 대로 해 어? 막 이러네 아침에 오라 하니까 자자자 잔주 뒤에 어. 뒤에도 하나씩 왜? 또 담주 저기 따님이 하나만 따님이 좀 와야 되는데 아빠 생일은 어저께 어저께 얘기 어저께 여기 따님 와 왜 글로 가 왜 저쪽으로 가 있어 왜 그래 이장 저기 자 두 분 자 야 우리 전부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니까 저 그 전부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살기를 기원하면서 내가 꼭 건배사를 하는 사람 같지? 아니 근데 왜 생일날 이민영 선생님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했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건강하십시오. 자. 자. 좋은 계절에 태어나셔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아, 예. 그런 줄 아시고 평생 건강하게 사십시오. 위하여! 위하여! 건배!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 모든 소추 하나 찍었어. 네. 네, 소추 안녕.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했다고 말을 해야지. 야, 이거 안주 안 했어. 난 안주 말 반도 안 했어. 아, 말만 하면 배고파. 이제 저기 앉아서 이제 먹자. 아니, 말만 하면 대고 막을 싸서. 아니 저 누가 막어 그렇게. 나이 먹고 말이 많아. 이거는 이제 이민영 우리 그 선생께서 교회도 못 가고 지금 이거 준비 있고 따발 준비. 갓들에도 못 갔다는 게 뭐 이렇게 아주 전병서부터 뭐 아주.
또 신랑 모르게 집에서 배도 훔쳐오고 사과도 훔쳐오고 아이씨 땅이 들게 다 훔쳐왔어요? 없어요? 빨리 드셔요 이제 아유 빨리 와요 먹어도 됩니까? 네 드셔요 잘 먹겠습니다 케이크 꽃 한쪽으로 아니 아니 이쪽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나도 그냥 양쪽으로 일로 와 예장 이자로 와 일로 앉으시고 일로 앉으시고 앉으셔도 돼 그쪽에 가서 나는 이쪽에 앉을게 일로 와 아니 이거 이거 빼 케이크는 어디 갖다 남주야 양념 먹어야지 남주야 케이크를 케이크 못 잘라야 되겠어 케이크 뺄까요? 그리고 피자도 줘봐 피자도 하나 내가 다 잘라 피자를 한 번 잘라 이거 빼 감사해요 케이크 빼요 죄송합니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옛날 강 채부자는 한 달 동안 채부자가요. 뒤로 꺼내놨다 이따가 먹고 싶은데 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짜는 뒤로 내놨다 많지 않죠. 이따가 이따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꺼내들어봐. 네? 이제 안 일어날 거야. 빨리 와. 난 이제 안 일어날 거야. 고마 드리는 게 맛있을 거야. 뭐 빨리 와. 두 개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피자도 피자 식어도 괜찮아요. 남주 와 여기. 나 젓가락 주세요. 우와. 아, 거기 앉으세요, 주민공인. 아니, 난 앉는데. 원장님, 이거 얼른 갖다가 드셔요. 드시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갖다 드시죠. 본인들이 알아서 드셔요. 피자 하나 드셔봐. 됩니다. 일부러 피자 났어. 떡 하나 더 살까? 내가 이거를 아니야, 피자가 낫지. 뭐 좀 더 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소면 많이 먹어, 소면. 오늘 저기 공지 안 떠가지고 못 오실 뻔했죠. 야, 그래도 이제 조금 넘어야 돼. 내 손가락 어디 갔어? 원래 바로 쓰고 왜 그건 안 보내가지고? 왜 감자 두절로 막? 아 나는 나는 안 봐, 내가 안 봐가지고 못 봤어. 피자 하나 줘. 피자 먹 맛있겠다. 큰 거 안 하고 작은 거 피자. 감자 두절로 골고루 두절로. 당연히 농수가 보냈거든 이랬어. 닭다리 녹수한테 얘기하니까 어, 알았어 아주 이러더라고 대답은 잘해 자가 그 사이에 잊어버 그래놓고 잊어버리지 그런 거 없어 이게 극히 정상인데 우리 나이는 다 그래 극히 정상인데 아 아이고 이걸요 그러면 꽃가루 맨날 써봐 나 그 소리도 있다 네. 아픈 거 하고 뭐 하고는 알레르기 된다잖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예생이 해주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계속 떠들었어요 나는. 그랬어요? 응. 아 잘하시네. 있어? 앞자리 다 있지? 야 이거 이거 처음 먹어보네 이거. 응 저도 처음 먹어. 서양 떡인가 이기는 뭐? 근데 또 서양 떡 피자다. 이거 한 개 먹어볼까 나도? 이거 먹어도 되는가요? 생일날 아니 다 드셔 저거 다 먹어도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아, 저 드시고 싶은 대로 드셔 신랑 생일날 뭐 해왔어? 나? 응 내가 그거 했잖아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대상포진 주사 그건 어제고 50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 선물했다고 그건 어제고 아니 어제고 뭐 날마다 해? 뭐가 비싸요? 옛날 게 없어져가지고 그건 어제고 오늘 생일날 뭘 했는데 이게 제자로서의 1년 365일 그냥 한 달에 원장님 그게 있어 원장님은 항상 수업할 때 초를 제자로 대하지 않았어 맞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제자로 안 대했다고 이래 잔소리하면 잔소리한다고 마누라로 대했지 공부하는데
조금 학생들이 게을리하고 많이 게을리하고 열심히 하고 이래거든. 한때는 뭐 이 사람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도 열심히 하고 근데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민호 선생뿐이요. 저도 열심히 해요. 응, 이제 완전 얼마 안 됐지, 안 됐잖아. 몇 달 안 됐잖아. 다 열심히 해요. 내가 몇 달 안 되긴 얼마 안 돼요. 그 체벌을 언제 받았는데? 누가 나? 어. 아까 보니까 6월 얼마 된다. 지금 남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 지금 9월이 넘으면 10월이다 내가. 이민호 선생 체벌 한 건 나 뛰갈라 그래. 맞아. 어? 나 두 번째 받는 거야. 얼마나 귀여워요. 귀엽게 봐. 아니 꼭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왜 논에 가서 논에가 비료를 줄 적에 무성한데 비료를 더 줘. 원래 무성하지 못한데 비료를 줘야 되는데 또 잘하는 사람한테 더 잘 이렇게. 원래 그래요. 어쨌든 잘하는 사람한테 잘할 때. 그리고 장갑 내서 필요하면 뭘 피자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해. 여기 옛날에 제자 한 사람이 문 열고 대고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아유 이번 주인가 가지고 체본 패보도 못했네 이래본 갓 들이밀어. 그걸 왜 들이밀어? 지도 안 쓴 거를 그걸 썼다면 갓 들이밀면 돼. 근데 안 쓴 걸 그럼 왜 책 들이밀냐고. 나 그 참 이해를 못해 아주. 저쪽에 나가 이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있어. 송편 그래서 송편 맛있어. 이거 콩떡 맛있어 송편. 여기 맛있어. 송편은 아니고 콩떡이네요. 그냥 이거 잘 안 먹었어 여태. 여기 나오면서 이거 먹어. 누나가 딱 나오면서 여기 와서 먹는다. 이게 좀 장식 다리라고. 몰라요. 다 다리야. 그래. 다 다리인데 살이 별로 없고. 내려가자 한 입에. 밑가루 많이 들어. 피만 많아. 피만 많아. 살이 없어. 그렇지. 이거하고 인절미하고. 얘 다리 애들도 잘 먹고. 이렇게 한 입에 쏙 들어가잖아. 이제 딱 이렇게 발견해. 날개뼈를 뭐 날개도 맛있다. 날개 먹어. 금융 아파트에 날개만 파는데 맛있어. 날개만 파는데 간장 그 날개 그거도 맛있어. 우리 집도 간장 그거 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때 별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맛있다. 아 그런데 너 자식 없는 사람 없지? 그거는... 우리 딸이 없어요. 아니 그거는 뭐냐 지금 그 아까 잘 맞자 모르나. 이순자 딸 있잖아. 여기에도 조금 아 손녀 딸 있어요. 손녀 딸은 있고 아들가 있는데 손녀 딸 니네는 더 좋아했겠다. 우리 소모 나기 전에는 꽤 웃을 때 뭐 이랬는데 뭔가 한 구석 찡해. 말은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 갔어도 말도 못해요. 저기요 저 손녀 딸도 억지로다는 얘기하지 마요. 맞아요. 손녀 딸도 없고 아직 장가도 못 가서. 이미 장가 못 간다. 어 보내. 생기겠지. 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원장님은 8년씩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런 거 있지. 부자님이 있지. 아닌 척해도 당연히 좀. 그럼. 아 점점 좀. 아닌 척해도 은근히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아니요 없으면 없어도 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부담 가질까 봐. 아들 없는 사람이 야 딸이 더 좋아 이러잖아. 아들 있는 사람이 남주는 내가 요새 불편 좀 어려우니까 전처이가 나는 그때 우리 본명인 때 90동 50만원 받았어. 그러니까 전처이가 어? 아니 90동은 다 못 벌었어. 가가 천천히 가게 뭐하는 거야. 어. 많이 먹어. 근데 그 돈은 송아지물 갔었는데 돈 먹어도 되죠? 아이고 많이 됐어. 송아지물 갔어. 묻지 말고 드셔요. 많이 잤어요. 송아지물이가 굳이 돈 내가 가지고 내가 알아서 다 갖다 갚을게 이런 거는 한 개도 안 갚아. 사람은 욕을 안 하면 건질건질 하지. 그래서 뭐 조만간에 결판을 내려고 우리도.
그런 애도 좋을 것 같아. 어, 그렇지. 아니, 결판을 내봤자 죽은 건 나만 죽은 거 아니야? 맞아. 죽은 거 없어. 나만 죽은 거 없나? 뭐, 아니, 뭐, 결판을 뭐, 내면 내가 이혼을 한다 했나? 괜히 주두리면 결판을 낸다니까. 괜히. 아, 이거 뭘 결판을 내? 결판은 이 나이에 뭐 이것밖에 더 있어? 뭔 그래, 결판을 내? 아니, 근데 좋은 일은 나만 좋지 뭘, 그지? 아니, 이거. 어제도 범여기가 이제 봉투를 주니까 날짜 야 참나 근데 그 아드님이 하나잖아요 네. 봉투도 나 하나씩 나눠서 줘야 돼 왜 엄마 줘요? 엄마도 주고 아버지도 주고 왜 엄마 생일이 아닌데 엄마 생일 또 곧 돌아와 내 생일인데 이건요 아이고 썽이 틀래요 엄마 생일은 또 아빠는 안 줄 거 아니야? 한 달 한 달 한 시에는 그 똑같이 다 줘야 돼. 그래가지고 돈을 일해 보니까 돈 없는데 주들도 없는데 어제 드디어 밥을 샀잖아. 그 손을 돈을 20만 원 줬어. 30만 원 들었더라고. 20만 원 주고 봉투에 10만 원 남고 아이 꼴들이 싫었어요. 소화를 하고 말고. 언니들은 다 두 달. 아우 참. 헤헤 이랬네. 그 안 들었는지 알았는가 아버지? 빈봉도 들은 줄 알았는데 10만 원 들었구나 10만 원 들었어 아니 명절날 장거리를 내가 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장거리 가서 나를 줘 그랬는데 우리 집은 옆에 앉아 왜 니들은 나를 안 주나 막 이래가지고 있지? 지금 애들이 진짜 반씩 나눠갖고 좀 아, 무조건 엄마를 다 줘야지 나는 내 주머니 돈 외에는 난 몰라.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좀 있으면 세뇌라 할지 몰라. 저게. 아들 되셨는가? 이거 팔았어 이거. 아 그만해. 근데 아들 돈 받았어? 죽어라 이거. 네? 돈 받았어? 안 받았지. 중요하지. 중요한 거죠? 몰라 뭔 뭘로 했는지 몰라. 중요. 130 몇만 원 물었어. 중요했고. 모르겠어. 그러면 직면은 거기에 130 얼마의 세금이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사에서 미리 받는 거예요. 그걸 다른 데 더 달라고. 아니 집을 사면 그거 등기를 이전하면 그때 돈 드나? 그럼 뭐. 아니, 아니, 아파트 작은 거 한 개 250만 원. 아파트 증여가 증여가 세가 더 싸. 저 상속보다. 증여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제 내 앞으로 돼 있는 건 본건 잔데. 어?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죽은 거. 죽은 다음에 받는 건 상속이고. 저 뒤에 다두 새끼. 개 새끼. 아, 그거 거 개 새끼. 그건 내 거야. 개 새끼하고. 우리 선생님은 참 다양한 걸 고루고루 너무 막 해박하시다. 아유. 괜찮겠죠? 아이고, 야 화장기 열심히 화장 잘해. 삼재. 요 앞에 수구가 있어. 삼재 쫓느라고. 삼재 쫓는 거래. 삼재. 아이고. 여기서 총을 빵 꿰서 폭죽을 쏘면 삼재들이 빵 날아가지고 저기 사과밭에 앉아서 놀다가 소리 안 나고 또 와. 사람 잡는 소리. 선생님한테 안 쳤어요. 나 괜찮아. 거기. 저 안에는 절대 손도 씻지 말고 손도 씻지 먹이 묻은 거는 요 밖에 씻어 여기서 아 그럼 저 밖에 나가서 씻어야지 소면 여기 이거 있어 약밥 없습니다 공짜로 줘요? 약밥 드세요. 무식도 많이 먹어. 쑥떡도 하나 드세요. 쑥떡도 하나 드세요. 쑥떡도 앞에 하나 있는 거. 가지 여기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도 가지고 가고. 그건 어떻게 생기는 하긴 밥만 먹어봅시다. 안 가서는 안 돼요. 이거 다 드세요. 다 먹어야 돼. 양념이 아니고 프라이팬 드시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먹었어. 갈적이 가지 가지고 할 사람 가져가. 가지. 다 늙은 거 저 늙은 게 맛있는 거요 어찌 두껍지 저 정도 늙은 걸 갖다가 벗어 말리세요
차로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그냥. 그런데 모든 암을 다 해. 작년 호박을 호박 짠질 담그느라고 호박을 이제 한번 빚잖아요. 이야, 그 안에서 이래 두 입 싸고 이 줄이 이만해. 호박 줄이 안에 호박이 싹이 나가지고. 야. 근데 누가 호박 짠지를 먹어? 우수산 먹지 호박 짠지가 최고잖아, 최고. 그리고 된장찌개 깨를 조금만 짠지 퍼넣으면 돼. 그러면 그거. 냉전 봉필 처음 봤지 전부. 그래? 이런이 엄청 많아. 야, 그야 매운탕 된장찌개 끼리 먹을 적에 넣으면 돼. 그럼 된장찌개에 뭘 익은 걸 넣어 먹어. 어? 익은 거를 파란 걸 먹어. 그래도 이런 애호박이 아니잖아. 늙은 호박인데 된장찌개는 맛없을 거야. 야, 지금 호박이 저기 앞에가 체육 큰 게 이만해. 괜히 양념만 아까운데 그걸 왜 그렇게 팔아먹던가 누군 주던가 그럼 누굴 주면 고맙다 드려야지. 그 저 이양 때문에 이양 때문에 그거 저기 이래 보니까 호박이 이래 누런 게 있더라고. 저 빨리 갔다 와서 따야지. 담당 시켜서 오면 빨리 와 연락하라고 고박 따라가고 해. 따까고 사이 없어져. 누가? 호박이요. 호박이요. 누가 따가는지 모르지. 대도와 대도. 아직 이만해요 호박이. 아깝다. 그거 2만 원 하는데. 맛은 없어. 아니 먹는 게 아니라 약으로 먹으면 넓은 애도로 봐. 그것도 이 배꼽이 하늘 보고 있었어. 아니 그거 먹으면 너무 나고 그렇게 만들었거든. 배꼽이. 옛날에 아니 자연을 먹었어. 근데 뭔 뭔데 몸 병을 나고쳐? 그냥 몸에 뭐 습 있는 사람 무슨 뭐 냉증 뭐 이런 거 다 고쳐. 야 근데 의사 처방 내려지지 않는 거는 약으로 인정하면 안 돼. 먹어서도 안 돼. 아, 아니 호박은 자연식품인데 뭐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거 조약하다가 사람들 병 명당 고구마 병 만들어 가지고 잘 먹었어. 이번에 출렁이 잘 먹었다고. 나도 말아가지고 몰라도 잘 먹었어. 어이구. 응? 나도 누구 건지 몰라도 잘 먹었어. 고구마? 나는 왜 안 좋은가? 그게 아무도 안 받았더니 이동원님은 어머니 소일거리 아니 저기 뭐가 밭에서 그 엄마 소일거리 하시라고 덤불거리로만 이렇게 준 거 그거 아 이파리 호박 줄기 줄기 호박 결제 안 됐어? 응? 결제 안 됐잖아요. 결제 제대로 그거 다듬어서 선물이 왔는데도 엄청 이 고구마 도로 냉기 호박 먹었었네? 그럼 고구마 안주도 살... 이제 시장인데 닭다리 두 개밖에 안 먹었대요. 야, 근데 살날이 많이 남은 사람이 저런. 살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야, 다 줬어. 아이고 저 이민영 녹수는 뭐 이제 뭐 살날이 그렇다더라도. 나는 배고파. 많이 먹어 배고프잖아.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주고. 이선생님 배고 진짜 배고플 거예요. 아니 근데 정신을 못 먹었어. 아니 그런데 저 열린 관련 있는. 저 손여사님 그거 얘기하면 안 되죠? 뭐요? 아침 먹고 옆에 손 저기 어라인 가서 네. 있었던 일. 아침 거는 안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어? 알아서 하세요. 야 어라인 가니까 그 식사권 노인이 있어. 들어. 배웠다가 3시간 짜는 선생님하고. 다들 길을 막아. 그래가지고 알아서 얘네가 이제 헤어질 적에 거기가 네. 아주 예의가 밟아 끝까지 아주 사람 점잖하잖아. 이렇게 따로 나와가지고. 저 우리 선생님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 하는지 알아? 우리 이쪽에 있고 이랬는데 내 것도 가까이 한 2m 그런 소리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못 들은 척 하지 이래 척척이 이래 다음엔 올 적에 혼자 와 그래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뭐 그래지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대답했을까 현재 이제 내가 선생님 말은 안 듣고 이러니까 연애도 한번 하게 연애한다 했죠? 그랬는가? 아니요. 뭘 했지? 아니, 내가, 아니, 혼자 여기를 어떻게 와요? 나 혼자 못 와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저 선생님들, 저 선생님들이
내가 가려고 내가 왔지. 혼자 여기 뭐 내가 차도 못 보고 어떻게 와야 될 테니. 혼자 와야 내가 뭐 어떻게 하려나? 아니 연애한다 했어. 아니 연애 소리 나 내가 뽀뽀하다 하지. 아니 혼자 와야지 연애도 하지 연애를 하지 이랬어. 그래서 내가 에이 내가 웃으면서 아니 기가 차서. 그리고 내가 진짜 웃으면서 문학교에서는 얘기 못하고 여기 네. 여기깐 아 근데 거기다 이야기하면 다 생이가 다 봐. 아 근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90이 다 됐어. 부인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어? 부인인 줄 알고? 부인? 응. 부인 있다며요. 부인 있어. 그니까. 저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귀도 안 들린다 하고 눈도 안 보인다 그랬어. 그래서 나를 보고 하는 말이 혼자 오지 왜? 저런 사람들 저리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 오지도 못해요 내가. 그랬냐? 저 사람들이 그 가니까 왔지. 내가 혼자 어떻게 여기를 와요? 그랬더니 혼자 왜 못 와? 처음 봤는데 그래요? 하더라고. 아, 처음 봤어. 택시를 타고 되지 이러더라. 처음 봤어. 성이 뭐야? 어? 성이? 이. 나도 가볼까 뭐라 그래? 아이고 진짜 한번 가봐요. 아이고 젊은이가 왔네. 또 오늘을 이래겠지. 언제도 뽀뽀하자고 달라들어 못하네. 아니 얼마나 내가 웃으러니 박군수가 그래. 박군수는 안지가 안지가 가기 끝났어. 박군수는 그 사람을 아주 신처럼 모셨어. 그 사람이 저 정선 아리랑 경창대회가 대상을 받은 거라. 정선소 그 목청이 그리고 여기 저 뭐여 저 뗏목 내려간데 아쿠제비 아쿠제비 뗏목 내려간데 앞사구예요. 그 사람이 앞사구예요. 그래가지고 목청이 얼마나 좋은지 나이 치고는 피부도 고상하고 얼굴도 고상한데 듣지를 못해. 아 그분요? 예 네, 눈이 멀어서 어른어른하대. 보질 못하고. 그럼 내 손을 잡더라고. 나도 잡았지. 아, 오랜만입니다. 언제 갑니다. 언제야 나 저 가방 좀 줄래? 그러니까. 그 바닥에 가볍고 예전에 아니었느냐 얼마나 생각할수록 웃어 죽겠다. 아, 우리, 나도 그거는 상상을 못 여잔 줄 알고 여자의 손 잡고 다음에 올 때는 혼자 오라고. 잘 나왔습니다. 네, 다음에 올 때는 혼자 오라고 하는 게 그게 될 거 아니에요.